상담 약속 있어가지고 사실 낮에 잠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이제 누굴 만나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낮에. 그래서 마음 주셔서 난 상담하러 와서 지금 준비 기도하는데 목사님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 그러면서 박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어우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앞에요 수십 마리 진돗개 같은 그 크기의 개가요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서 계시는데 근데 이 개들이 서 있는데 이 개들이 한꺼번에 목사님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이 환상을 제가 딱 봤으니 얼마나 제가 그 순간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십 마리 개가 목사님 앞에 서 있네. 그러면서 이 개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목사님이 공중으로요 누가 손도 안 보여 공중으로 붕 떠요. 이게 슈거될 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누가 빨아 올리듯이 목사님이 공중으로 쫙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붕 뜨더니요 장소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붕 뜨더니 다른 장소로 탁 가서 서 계시는 그 환상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그냥 사단의 역사가 크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장소 이동을 통해서 사단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제가 딱 봤잖아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크게 있는데 주님이 딱 들어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막 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나무에 상처가 이만큼 나 있는 거 상처가 나무가 큰데 상처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나무에 상처가 났네 그랬는데 제 마음에 목사님이 뭔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박 목사님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보혈로 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급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내고 그날 하루 종일 바빴어요. 바쁘고서 밤에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널뛰기를 보여주시는 거 널뛰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널을 뛰려고 목사님이 널뛰기 이쪽에 서 있는데 이쪽 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같이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뭔가 주의 일을 이렇게 장단을 맞춰서 잘 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러죠. 이렇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상대방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었고 그 다음은 촛농이 이게 초도 요런 양초가 아니고 좀 큰 초 이렇게 좀 큰 초가 큰 양초가 보이는데 양초에 촛농이 주르르 촛불이 켜 있고 양초가 초르르 이렇게 촛농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크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서 또 그네를 타려면은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네를 타지 못하도록 그네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거움을 잃어버림, 사단이 방해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힘이 쭉 빠져 있는 모습. 그래서 목사님, 이게 힘주세요. 제가 기도했고, 또 모닥불이 있는데 모닥불을 쬐는 모습 보여주셔서 어떤 성령의 불로 목사님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주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뭐 포항 부산에 가면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올 때 큰 배 있잖아요. 그런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그 배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요. 줄이 달려 있는데 목사님이 그 줄을 딱 육지에서 줄을 딱 잡고서 배를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배가 편안하게 딱 안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거북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북선. 그래서 거북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 태양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님이 영적으로 장군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장군대 장군인 이 목사님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옆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장군 정으로 열심히 주의를 하시는 목사님 옆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태풍이 부는데 끄떡도 없는 거예요. 끄떡도 없어요.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끄떡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또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끄떡없는 모습,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 또 주님 예수 목사님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뭔가 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또 목사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동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기차에서 오면서 또 기차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주님이 처음에 주신 음성이 개교에 연합집회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집회를 해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뵈면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아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제가 기차에서 기도했는데 개교회 연합집회를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용산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거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강의에는 강사가 목사님 이름만 올라가 있던데요. 그랬더니 아니 연합으로 할 건데 일단 내 이름만 올린 거야 그러셔요. 그때 지금 봤더니 다시 여러 이제 분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하려고 또 올리셨어요. 두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미사일이 보이는데 미사일은 보통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사일이요 땅속으로 미사일이요 두두두두두두 땅속으로요 두두두두두두 들어가더니 그게 다시 육지로 나와요. 땅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두두두두 들어가더니 쫙 위로 그 미사일이 이렇게 지하로 오다니 지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강주 안디옥 교회에 이 미사일 이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디 대회 나가면 1등 하면 뭐 주냐면 금메달 주잖아요. 금메달 1등 하면서 금메달 주죠. 금메달이요 쭈루루루루루 보이는 거예요. 금메달은 누구에게 주냐면 1등 한 사람만 금메달 주잖아요. 2등 3등은 은메달 동메달 주잖아요. 근데 금메달을 쭈루루루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금메달 받을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1등 신앙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금메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지면 은메달로 가는 거예요. 더 처지면 뭐예요? 동메달 갖는 거예요. 동메달. 근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못 따는 메달도 있겠죠. 노메달이에요. 노메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열심히 1등 신앙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다 주님의 그런 충성된 증인들 충성된 일꾼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산이 보이는데 그 밤이에요. 밤 산이 어두워요. 산이 보이는데 밤이에요. 후감. 그래서 야 후감 중에 웬 산이 보이나 했는데 그 산인데 후감인데 산에 뭐가 있냐면요 감추인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후감 속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이게 후감 속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 저는 몰라. 제가 안디옥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후감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보화를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감추인 보화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관련된 또 환상이에요. 볕단들을 묶는 거예요. 볕단들 가을에 뭐예요? 추수 때 곡식 그 추수 때 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 해야 되냐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오면 배가 붕 일어납니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전도할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도 찾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찾으셔서 12월 안에 한 사람 이상 다 전도를 해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다 차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여기 다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해주면 이 전이 다 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전도합시다. 강주에 방황하는 영혼들, 강주에 죽어있는 영혼들, 강주에 잠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합시다. 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여주신 거는 검이 보이는데 검이 금이에요. 다 검이 다 검 자루까지 금이야. 금 황금으로 된 금인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황금으로 된 금을 그 검을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황금 쌍검 이렇게 써놨어요. 황금 쌍검 두 개니까 황금 쌍검 해놓고 가로 말씀의 권세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야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매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설교 매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왜요? 매일 들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은혜를 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근데 환상에 이 금을 보여주시는 거는 첫째는 믿음, 또 말씀, 그 다음에 금을 보여주시는 건 물건을 보여주실 때 금을 보여주세요. 금은 물건,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이 세 가지를 갖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또 이 믿음과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이도록 주님이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